여러분들, 최근에 패턴 책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패턴 책을 썼습니다. 영어 AI 결정적 패턴들, 그 다음에 영어 AI 결정적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패턴 책을 썼는데, 사실 이 패턴 책을 보고도 또 다른 패턴 책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패턴 책은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제 패턴 책이 괜찮은 책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교재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교재의 특징이 좀 있어요. 다른 교재하고 차이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대화를 작성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대화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한번 딱 보면 이거 우리가 평소 때 하는 어떠한 주제인데 라는 게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지금 패턴입니다. 이거 패턴인데 이 패턴을 넘어가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나왔죠?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평소 때 말하는 것을 어떻게 영어로 바꿀까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화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보통 일반적인 책은 그냥 미국적인 상황을 그냥 대화로 가져온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막상 나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에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를 영어로 바꾸는 그런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포터즈 아마 여기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서포터즈 제가 한 20명을 뽑았습니다. 20명 정도를 뽑아서 20명한테 각각 대화를 한 5개 정도를 작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 최대한 자기가 평소 때 관심 있던 부분이나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의 뭐 부모님들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말하는 말투로 좀 작성을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0개 정도 이상의 어떠한 그 대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대화 중에서 20개를 뽑은 거예요. 20개를 뽑아서 바일링걸 있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북미 쪽으로 했어요. 미국 캐나다에 나이대는 9살에서부터 12살. 9살에서부터 12살에 이민을 간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뽑았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다 과학에 기반을 한 겁니다. 왜? 얘들이 한국어하고 영어가 둘다 편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물론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예외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뭔 난 영어가 더 편해, 이상하게. 아이씨. 난 늦게 갔는데, 무지하게. 25살에 갔는데. 아,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9살에서 12살 정도에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9살까지 갔기 때문에 한국어는 이제 모국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제 갔으니까 그때 갔을 때 배울 때는 또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요, 영어를. 이해 돼요? 그래서 걔들한테 이거를 시켰어요. 야, 이거 어떻게 바꿀게? 어떻게 바꿀 거야? 그래서 5명을 뽑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나왔잖아요. 이 대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제가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원어민, 한국어를 모르는 원어민한테 다시 필터링을 시켰어요. 야, 너 이거 대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냐? 어느 정도 상상이 되니? 그래서 걔들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최종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 역할은 여기에 있는 이걸 적은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글쓴 글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반 정도는 잘라먹었습니다. 네. 뭐 출판사는 뭐 그쵸. 두께도 중요하고 뭐 마케팅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다 실을 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반 정도 잘라먹고요. 그래서 여기 반 정도가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한국에 있는 다양한 교재를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의 미스테이크 많이 듣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면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번 거보다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약간 책 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고민해서 막 구글링 하면서 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써요. 책을 어떻게 쓴줄 아세요? 어떻게? 저는 고용해요. 제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책을 쓴다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하잖아, 타겟팅 하잖아. 요즘 다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프리랜스 플랫폼이 있어갖고요. 전 세계의 모든 어떠한 사람들을 내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영어 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시원스쿨하고 일했었거든요. 내가 티칭한 게 아니에요. 티칭 안 했어요. 저는 컨텐트 크리에이트 했어요. 컨텐트 크리에이터 해서 걔들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시원스쿨에. 내가 했을까요? 그 컨텐츠 인터뷰 영상 다 제가 만들었을까요? 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뽑아서 걔들 보고 다 시켰어요. 그 미국에 있는 애들이지. 미국 캐나다에 있는 애들이지. 그냥 뽑아갖고 시켰어. 제대로 안 하면 똑바로 안 하냐? 하면서 이거 돈 안 준다. 해갖고 그렇게 퀄리티 컨트롤 해갖고 그런 다음에 걔들이 아, 열심히 해갖고 저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시원스쿨한테 납품을 하고 저는 중간에 왔어! 이렇게 하고 돈을 받은 거죠. 하루에 한 시간 일했어요. 두 달 일했나? 그런 다음에 얼마 벌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아, 티칭보다 훨씬 낫더라고. 훨씬 낫더라고. 티칭보다 훨씬 낫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원어민 주변에 그렇게 많이 원어민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아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잘 이해 못 하거든. 약간. 아니 원어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하고 캐나다에 다 원어민인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는 인구가 걔들 금방 하이어하거든. 얼마나 쉬워. 프리랜스 플랫폼이 있는데 난 한국에서 성우 찾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성우 여기 있는 성우들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컨테스트로 뽑았어요. 컨테스트 아마 기억나는 사람 있나? 기억 안 나요? 있지, 기억나지? 컨테스트 뽑았어. 나는 그 공고를 올렸잖아. 미국에 공고, 거기 그 프리랜스 플랫폼에 공고를 다 올려. 그런 다음에 샘플 영상을 지원하세요. 녹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원하세요. 그래서 샘플 영상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 야, 이거 진짜 많이 왔어. 성우들이. 진짜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다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성우들이 막 지원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 보고 학생들한테 어때요? 설베이 했지. 야, 여러분들의 성우를 뽑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우를 뽑아갖고 다섯 명 정도 뽑아갖고 이거 여기 있는 이거 뭐 음성 있잖아요. 이 음성도 다 제가 다 성우를 뽑아서 한 거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그냥 한국에 있는 맨날 신기하게도 한국에 있는 그 MP3 파일을 들어보세요. 다 비슷한 사람이 녹음한 것 같지 않아요? 얘 이상하다. 얘 여기서도 들었는데 또 들리네. 얘는 뭐 다 무슨 왜 똑같은 사람이야. 한국에서 일하는 성우들이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냥 그렇게 안 했거든. 그렇게 안 했거든. 왜? 어차피 똑같은 돈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더 쌀 수 있거든. 이게 왜? 그만큼 경쟁을 하니까. 응. 아, 저 싸게 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성 파일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완전히 대박 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도 않아. 뭐 그래도 꽤 팔렸어. 뭐 그 뭐지 한 11인가 전체에서. 그쪽 거기까지 몰랐어요? 아 그때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 아, 안 봤나? 아, 너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아씨. 아 예스24라는 그런 예스24 알잖아요. 그쵸? 교보문고에서 나 거기 나올 베스트셀러 탑10에 나올 뻔했어. 11이야! 11이야! 거기 10개까지만 그 전시하더라고. 아 조금만 더 했으면 하루만. 아 그래서 맨날 그 교보문고였었잖아. 교보문고에서 아 혹시나 내가 안 들어갔나. 아 진짜. 그래서 요 책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책이니까 요 책을 소장을 하고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요 어때요? 이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입이 어느 정도 벨 때까지 패턴이 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런 거 있잖아. 아 요럴 때는 원어민이라면 교포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반복을 좀 많이 하세요. 이거는 머리싸움은 아니거든. 그냥 어렵지가 않아. 책이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거든요. 책이 좀 쉬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해서도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 I'm looking for an office tell to rent. Do you have anything available? Hi, I'm looking for an office tell to rent. Do you have anything available? Hi, I'm looking for an office tell to rent. Do you have anything available? Hi, I'm looking for an office tell to rent. Do you have anything available? You won't regret it. You won't regret it.
English.